외치고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민주당! 윤석열은 민주당! 윤석열은 민주당! 윤석열은 민주당! 꼭 퇴진하라. 성당이라서 차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외쳐야 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의 사랑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 아이가 없으니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마스크를 씌우고 정원이라는 곳에서 놀게 하면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까? 내 새끼가 아니니까 데려다가 놀아도 된다고, 그래서 손잡고 가고 개 한 마리 같이 끌고 가서 거기서 놀아도 된다고. 그러면 보고 있는 다른 부모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저 애들 어떻게 해. 오염물질로 덮인 정원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그 마음. 어제 오늘은 기시다라는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다행히 독도는 안 갔습니다. 독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일본 사람은 여권이 있어야 갑니다. 한국 사람은 여권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지네 땅이라고 암을 우겨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권도 없는데, 한국 여권도 없는데, 그런데 지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그 물을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사능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세대대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남아서 다행히 우리 신부님들은 후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을 봐야 하는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밀듯이 들어올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 눈 뜨고 봐야 합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 방사능의 이야기, 핵발전소의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양회동 미카엘 열사를 조문하고 왔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먼저 죽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할까요? 천사가 되라고. 그래서 사람을 지켜주라고. 미카엘 천사는 악마와 사탄과 싸우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미카엘 천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싸우라고 그렇게 먼저 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 얘기 안 했습니다. 돌을 던져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르신까지 다 일어나서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 윤석열은? 민주당! 윤석열은? 민주당! 윤석열은? 민주당! 윤석열은? 민주당! 어머니인 가톨릭 교회도 일어나서 외쳐야 합니다. 윤석열은? 민주당! 윤석열은? 윤석열은?
오늘 미사에 신부님들 50여 분, 수녀님들 20여 분, 그리고 신자들과 시민들 500여 명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를 준비해 주신 춘천교구 신부님들, 주례해 주신 문양기 신부님, 강론해 주신 김학배 신부님, 사회해 주신 안유철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또 가까이에서 오신 여러 신부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녀님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는 시민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교우분들, 춘천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국기도회는 다음 주에도 계속이 됩니다. 다음 주는 광주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5.18 기념주간이어서 망월동에 갑니다. 망월동,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망월동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기념미사와 윤석열 퇴진 시국기도회가 함께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서울에서는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5월 15일 월요일 9시 반에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윤석열의 퇴진이 빨라집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다음 주 월요일 3시 광주 망월동에서 뵙겠습니다.